암흑같은 새벽녘을 헤치며 달려오신 전국에서 모이신 가정어린이집 교사 원장님, 학부모 여러분께 눈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좀 더 적극 알리며 호소하며 대한민국의 영아 중심 보육 가정 어린이집 현장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심 보신각에 이렇게 추운 운동 선언에 모였습니다. 귀담아 주십시오. 꼭 들어 주십시오. 가정 어린이집은 그 누구도 돌보려 하지 않았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영아만을 주로 전적으로 케어하는 어린이집이며 시간 연장, 휴일 보육, 24시간 보육을 국가가 도맡아 했어야 했던 일들을 지원이 전혀 없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일궈온 영아 전문 보육기관입니다. 이제는 경제의 일꾼 워킹맘의 70만이라는 영영아, 영아들이 세상 국민 품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추석 기틀을 마련한 그들, 교사와 원장, 매일마다 영아와 함께 숨쉬는 바로 그것이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나 쉴 틈 없이 전직으로 생각하며 달려온 교사와 원장님들, 그들이 이제는 너무 아파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교사들은 10시간 넘는 장시간의 일과와 120만원도 채 안되는 저임금의 급여로 허덕이며 이제는 중증 환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유아를 맡고 있는 교사는 30만원의 처우를 받고 있을 때 영아를 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아반 교사들은 12만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긍지를 갖게 해주어야 할 때 그들은 국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아 보육료는 4년째 동결로 모든 것을 현장의 몫으로 내몰리고 운영은 빚더미로 늘어가고 있으며 숨쉴 수 없는 정도의 규제와 지도 점검, 평가 인정은 원장과 교사를 겸직하면서 도저히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강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교사와 원장은 복합적인 지병으로 고통받고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자살할 시간도 없을 지경입니다. 전문가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영아를 정작 이익을 볼모로 유치원에게서까지 허용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작 유치원의 본질이 뒤섞이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정책들은 영영아, 영아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를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을 꼭 펼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 함께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해 드립니다. 참고로 무상보육은 어린이집 지원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지원, 국가의 지원입니다. 4년째 영아 보육료는 동결되고 있으며 보육료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영아반 교사 처우는 동등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표준 보육료 합리적 책정으로 겸직인 가정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또는 취사부 인건비가 반드시 수반되어 표준보육 단가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영 2세는 본연의 업무인 영아 전문가의 손에서 길러내야 하면서 안락하고 내 집과 같은 소규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장이라 하지만 교사와 똑같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 겸직, 저희들에게는 예산이 적고 많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저희들에게는 신뢰입니다. 겸직 환경 개선비 반드시 지원해 주십시오. 유치를 이기면서 이곳에 모인 열기로 현장의 현실의 정책이 반드시 반영이 되고 이번 예산에서 반드시 확보되어 운영의 안정을 가져와 영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적극 호소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